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이고 그 중에서 시티 인프라이고 밑에 리사이클입니다. M5로 돼 있죠. 주소는 리사이클 오픈 시점 AI. 그러면은 리사이클 관련 사이트인데 어떻게 도시의 리사이클 부분 재활용이죠 되는지는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부터 해서 모든 물과 세제, 일회용품 등등까지 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환경 리사이클 모델입니다. 리사이클. 교육 도시 자체가 친환경 도시에 됩니다. 교육 도시는 친환경 생태 도시.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의 배출을 제로 화하려는 최소 제로 화하려는 제로로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전 세계 어떤 생태 도시도 오염 물질 배출을 제로로 만들려고는 못해요. 불가능하죠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화력 발전을 해야 되고 아니면 원자력 발전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리고 뭐 플라스틱이나 상품들을 써야 되겠죠. 기존의 도시들 기존에는 어떤 생태 도시도 죄송합니다. 생태 도시도 상품 포장지 플라스틱이죠. 그렇죠? 포장지 그리고 화력 발전 등의 전기 등등을 써야 되므로 그리고 자동차의 매연 등으로 인해서 생태 도시를 만든 수는 없었습니다. 생태 도시 구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현율이 대략 뭐 50% 안팎 최대로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교육 도시는 최초로 완전한 생태 도시를 지향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코딩하는 것이 이 환경 모듈에 참여하는 개발자들과 그리고 기타 그룹들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침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니까 일단 자동차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는 모두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조달하고 따라서 매연이나 전기 생산 과정에서의 CO2, 이산화탄소라든가 오염물질이 없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때의 오염이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 제조 공정 자체가 또 오염을 배출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세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세제, 비누 같은 경우도 비누, 샴푸, 린스, 다음에 그 뭐 세탁할 때 쓰는 세제들 등등, 치약 등등도 뭐라고 해야 돼? 생분해 되나? 생분해 될 수 있는 성분. 생분해는 어떤 거든 사실 생분해는 다 돼요. 어떤 거든 생분해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지만은 그걸 신속히 생분해 될 수 있는 거죠. 신속히.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자연 생태계에 있는 동식물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생분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생분해 될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되고 그죠? 그리고 플라스틱 상품 포장지를 쓰지 않는다. 상품 포장재 그러니까 비닐이라든가 혹은 과자 봉투라든가 혹은 뭐 린스나 샴푸의 병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콜라 캔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쓰지 않는다. 캔 등을 쓰지 않는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이 배제된 이렇게 배제된 유통체내 유통체계를 구성합니다.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되고 다섯 번째는 재사용과 재활용입니다. 재사용과 재활용 어떤 상품들을 끊임없이 고치고 수리해서 계속해서 쓰는 거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회용 용품 사용을 문자 그대로 금지하는 겁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법적으로 금지.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 도시의 환경 정책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 콜라병 대신에 이러한 리사이클 가능한, 그죠? 리사이클 가능한 걸 쓰고, 음식도 잔반이 최대한 생산되지 않도록, 음식물에 남는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식단을 개개인별로 맞추면, 시민 각각의 식사량, 식사 취향에 맞춰진 도시락을 생산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게 AI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휴지를 쓰지 않는 화장실. 그죠? 음압 화장실 같은 경우. 물과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도 가능하면 세제를 쓰지 않는 전기 세탁 방식. 그죠?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도시 내의 환경 정책과 어떤 제품이나 장치나 시설들의 운용에 있어서 환경 영향 각각을 평가하는 모듈, 그러한 시스템, 도시의 환경 제어 시스템, 환경 통제 시스템이죠. 그걸 코딩하는 것이 이 모듈에 참여하는, 이 수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